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Finland and the Soviet Union have signed the Moscow Armistice. 핀란드는 승기를 잡은 소련과 휴전 협정을 맺고 독일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또한 핀란드 내 남아있던 독일 군들에겐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Deep in the wilderness of Lapland. 핀란드의 최북단 라플란드. There is a man who has decided to leave the war behind him. 어느 황무지에서 황금을 쫓는 전쟁 영웅 아타미. 소령의 금을 채취하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금을 찾아볼 수 없었죠. 이후 두 넓은 광야에서 금을 찾아 헤매던 중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는 이제 남은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로 결심하죠. 한편 핀란드 도시와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핀란드 여인들을 포로로 잡은 독일군.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녀들을 이용했고 그 시간 자신의 댕댕이와 함께 금괴를 가지고 이동하던 아타미 퇴각하던 독일군 장교 브루노 부대와 마주치는데 그는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타미를 보내주지만 He's riding to his death anyway. 잠시 후 또 다른 독일군들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죠. What do you got there? This old fucker is a gold miner. 아타미의 물건을 뒤지며 조롱하는 독일군. Take a look at this. We're rich boys. These bags are full of gold. 아타미의 짐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한 독일군. 분노에 가득 찬 아타미. Thanks for the gold. We got gold. 그 순간 그들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아타미. 브루노가 이끄는 나치 부대가 돌아와 처참한 현장을 보게 되고 그 역시 아타미가 황금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죠. 금을 빼앗기 위해 그를 맹렬히 추격하는 브루노. 그 순간 아타미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그들을 피해 달아나던 아타미. 하지만 얼마 못 가 브루노가 설치한 지뢰를 밟고 쓰러지게 되죠. 결국 오랜 시간 함께했던 아타미의 말이 죽게 되고 정신을 차린 아타미는 주변이 온통 지뢰밭이라는 걸 깨닫죠. 서둘러 널브러진 금덩이를 가방에 담는 아타미. 수많은 금덩어리를 본 브루노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마지막 금덩이까지 가방에 챙기자. No. 그 순간 지뢰를 폭파시켜 브루노의 추격을 피하는 아타미. Fire! 부하들에게 지뢰밭 수색을 시키죠.
그때. 에? 또다시 부하들에게 수색을 시키는 브루노. 깔려있는 지뢰들에 하나둘 죽어나가는 독일군. 동시에 연기와 함께 사라진 아타미. How many mines did you bury here? All of them. Pick two of our female friends and bring them to me. 결국 여자 포로들을 앞세워 아타미의 흔적을 쫓는 브루노. Thank you, General. I will pass on the information. Over and out. 아타미를 쫓지 말고 노르웨이로 가라는 독일군 장군의 명령이 하달되는데. The dog tags belong to a man named Artemy Korpi. He was a Finnish commando, the most feared in his unit. The general said, and I quote, "He's one mean motherfucker that you do not want to mess with." 겨울 전쟁 때 소련군에게 가족을 잃었던 아타미. He became a ruthless, vengeful soldier, alone into the wilderness. To hunt Russian patrols.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홀로 300여 명의 소련군을 학살하며 이미 전설적인 존재로 불려왔었죠. The Russians, they gave him a name. They call him Koshai, immortal. We are turning back. 그가 인간병기라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We are losing the war. We are. When we get back, they will hang us all. That gold is our way out. 하지만 탐욕에 지배되어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를 추격하기로 한 브루노. 한편 죽을 고비를 넘긴 아타미는 총격으로 인해 다리에 총상까지 입게 되고, 그들을 피해 잠시 쉬던 사이 Eyes open! 군경까지 동원해 맹렬히 추격해오죠. 그들은 아타미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고 독일군의 군결을 발견하고, 아타미가 흘린 피냄새로 인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에 기지를 발휘해 재빨리 트럭 밑으로 숨어들죠. 자신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연료통을 뚫어 흔적을 지웠고, 그 순간 Release the dog. On, boy. 하지만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불에 뛰어드는 아타미. Immortal or not, the man is a 금을 빼앗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당하게 되고, 아타미의 얼굴을 본 독일군은 도망치게 급급했죠. One more meter and I'll have you shot. 물에서 나온 아타미는 독일군을 방패 삼아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그때 독일군 앞에 나타난 아타미의 댕댕이. Come on here. Find me a boat.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타미를 추격하죠. 잠시 후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초토화가 되어버린 마을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 어느 폐지유소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신의 댕댕이에게 다이너마이트가 배달된 걸 알게 되죠.
결국 댕댕이를 이용해 아타미를 생포한 독일군. Any last words? 강제로 목을 매달려 죽을 위기에 빠진 아타미.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날이 밝자 비행기 연료를 찾기 위해 주유소에 온 독일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는 아타미. 그와 동시에 목을 매달려 있던 아타미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This son of a bitch is still alive. Shoot the man. Shoot the dog too. 그 순간. And the dog. Shoot the fucking dog. 몰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몰라. 그들을 손쉽게 처리하죠. 이제 그들을 쫓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다친 곳을 응급처치하며 복수를 준비하는 아타미. 한편 길을 달리다 멈춰선 독일군. 길 한가운데 있던 정체물을 비행기를 살펴보던 중. The pilot has been hanged. That's my rope. What? That's the rope I used to hang Corpy with.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데. He's back. He's hanging from a rope somewhere. He's dead.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아이노. Do you assholes really think you have succeeded? We all know the story. You'll see what happens when you take everything from him. No matter what you bitches are trying, he'll just keep coming back.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시수입니다. 영화 시수는 10월 25일 극장에서 개봉 예정인 작품이며 얄마니 헬렌더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람보와 전설적인 필라드 제작수 시모 하이아에서 큰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침공으로 아내와 집을 잃게 되었던 아타미. 그는 자신의 모든 걸 앗아간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홀로 황무지에 머물며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아타미에게 황금은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미래이기도 했으나 퇴각하던 독일군 장교 브루노는 황금이 자신의 미래가 될 것이라 여겨 부하들까지 희생시키며 아타미를 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잠들어있던 아타미의 분노를 깨우게 되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일명 불사신으로 불리는 주인공 아타미.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굴하지 않는 투지로 잔인한 나치들을 처단해 나가죠. 영화는 대사가 많지 않음에도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배경이 2차 세계대전 중 핀란드라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러닝타임 91분 동안 지루한 틈을 주지 않고 쉴 틈 없이 달립니다. 쓸데없는 플래시백은 전혀 없었고 액션은 투박했지만 리얼하며 영화 존윅만큼이나 화끈한 영화였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에 고어 연출이 등장하여 잔인한 영화를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퇴역군인 코르피의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를 그린 영화 시수. 영화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10월 25일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봉자강이었습니다.